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대추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1kg인데요. 좀 자잘하고 좀 못생긴 것들 있죠. 이런 걸 모아놓고 이제 파는 건데요. 1kg에 6,000원 줬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또 대추가 많이 나는 경산이랑 가깝거든요. 경산에서 나온 대추고요. 1kg에 6,000원이면 좀 싸거든요. 대추 식혜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경상도에서는 대추 감주, 대추 단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추가 몸에 너무너무 좋은 데가 많은데요. 다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지만 제가 한마디로 결론 지으면 불로장생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식혜로도 드실 수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추를 먼저 씻어서 삶아보겠습니다. 저는 대추가 오늘 1kg지만요. 500g만 하셔도 돼요. 향이 좋거든요. 대추를 먼저 한번 끓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대추가 끓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을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약하게 낮춰주겠습니다. 대추가요, 이렇게 끓은 지가 한 30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꺼두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저절로 남은 열로 더 불려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주물러서 걸러줍니다. 자, 이렇게 불을 꺼서 좀 저절로 또 퍼질 동안 놔두겠습니다. 다 식을 때까지 놔두시면 퉁퉁 불어서 이제 주무르기 좋거든요. 장갑 낀 손으로 이렇게 툭툭 터트리면 돼요. 자, 이렇게 물은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요. 조금씩만 이렇게 속살만 이렇게 흘러나올 정도로만 부어주면 돼요. 너무 꼭 지지 마세요. 이렇게 찔려요, 대추씨에. 속장갑 하나 끼고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전 이렇게 살살 질 때 이렇게 살살 찧었다 놨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한 번 더 헹궈주겠습니다. 뻑뻑한 대추 이게 속살은 받아서 이렇게 냉장고 넣어놓으시고요. 식혜 다 삭힌 다음에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끓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너무 뻑뻑해서 함께 삭히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요 대추 요 씨 남은 거랑 이거를요 제가 한 번 더 아까워서 깨끗하게 더 빨았거든요. 깨끗하게 한 번 더 씻은 다음에 맨 밑에 물 있죠. 엿기름 가루 넣고 식혜 삭히는 걸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번 더 빨아서 이거는 버리시면 돼요. 식혜를 이제 앉혀야 되는데요. 여기에 다시 물 육수 팩 있거든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인데도 빨아서 또 널어놓으니까 한 번 더 쓸 수 있더라고요. 이걸 쓰고요. 아니면 이런 면포 같은 엿기름 가루를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하거든요. 엿기름 가루 500g입니다. 엿기름 가루입니다. 이거를 500g을요 여기다 넣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서로 빨지 않아도 되고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전 오늘 이렇게 해서 전기밥솥으로 식혜 따리는 거를 또 궁금해하는 분이 계셔서 저는 전기밥솥에 따리는데요. 자, 이렇게 물에 좀 적셔서 조금 놔두시면 더 좋아요. 물에 적셔서 놔두시면 엿기름 가루가 좀 붓거든요. 아니면 따뜻한 물 하시든지. 대추 마지막 씻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엿기름 가루는 좀 주물러서 가루에 물을 좀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참 주무르셔야 돼요. 그럼 하얀 가루 물이 계속 나오면서 국물이 좀 뿌얘지거든요. 밥을 많이 넣는 거 싫어하시면 적어도 밥 한 두 공기 넣으셔야 돼요. 그냥 면기에 수북히 한 그릇에 밥을 넣겠습니다. 저는 요거는 찹쌀은 아니고요. 맵쌀밥입니다. 맵쌀밥, 찹쌀밥 뭐 좋아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넣고요. 여기다가 보온 쪽에 불이 오도록 해둡니다. 그리고는 한 10시간 정도 하룻밤을 재우면 됩니다. 하룻밤 지난 식혜인데요. 자, 이렇게 밥알이 위에 다 떠있고요. 이렇게 하룻밤 지나면 완전히 삭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은 제가 전기밥솥에서 바로 따를 거기 때문에 이것만 건져낼 거거든요. 이거를 꼭 짜고요. 장갑은 냉장갑 끼셔야 됩니다. 조금 뜨겁거든요. 꼭 짜주겠습니다. 밥솥에서 건진 건데요. 한 번만 살짝 헹궈줄게요. 아까워서. 물만 조금 넣고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밥솥에 넘칠 수 있으니까 밥솥 물만큼 맞추시면 돼요.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이거 대추
속살 있죠. 뻑뻑한 거 있습니다. 이거는 요 찔긴 물을 한 번 더 꼭 짠 다음에 물을 한 번 더 헹군 다음에 물을 이렇게 짰습니다. 설탕 한 컵만 넣겠습니다. 여기 치사 있죠? 이거 눌러서 이렇게 이거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기 불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사 끓이는 거고요. 뚜껑은 닫으시면 안 됩니다. 넘치거든요. 반드시 뚜껑은 열어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참 있으면요 이렇게 끓거든요. 근데 이거는 뚜껑을 닫고 하시면 처음에 증기 구멍에요 이런 엿기름 가루 이런 거품이 들어가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하셔야 되고요. 뚜껑을 열어놓으시면 오래 끓이는 것도 돼요. 뚜껑 닫으시면 네, 밥솥은 저절로 돌아가다가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하시면 안 꺼지고 계속 끓일 수 있거든요. 근데 끓이는 시간도 이제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한 5분 끓였기 때문에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대추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달고요. 단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안 넣고 하셔도 되지만 저는 아까 한 컵 넣었잖아요. 저는 이대로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이제 식히시면 돼요. 이대로 전기도 빼겠습니다. 지금 남은 열로 끓고 있거든요. 이제 미지근할 정도로 완전 다 식어졌습니다. 밥알도 대추 색깔에 물이 들어서 갈색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조금 약간 걸쭉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좀 아침으로요 식사 대용으로 한 그릇씩 드시고 가시면 하루가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시면 대추 몸에 좋은 대추 많이 섭취하실 수 있고요. 제가 한번 맛을 조금 한번 볼게요. 대추 속살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대추 식혜입니다. 저는 설탕을 좀 넣었기 때문에 약간 단맛도 좀 있고요. 대추의 향도 굉장히 강하고 아주 걸쭉하고 맛있습니다. 통에 담아서요. 김치 냉장고나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거 배고플 때 드시면요. 든든한 한 끼도 됩니다. 저녁으로 이런 거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안정도 되고요. 불면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히 또 골다공증에 참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든든한 한 끼가 될 것 같아요. 와우.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는 든든한 대추식혜입니다. 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